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자식이 뭐길래? 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뭐길래 그렇게 자식을 낳기를 원하고, 자식이 뭐길래 그렇게 정성껏 기르고, 자식이 뭐길래 있는 것 없는 것다 주고, 그리고 자식이 뭐길래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자식이 뭐길래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할 소리도 못하고, 자식이 뭐길래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자식이 뭐죠? 우리나라의 자녀관은 유교적입니다. 유교에 의하면 자식이란 부정모혈, 부모의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지요. 부모의 분신입니다.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나의 꿈을 성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 같은 세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죽으면 사람의 혼은 떠돌아다니는 하늘에서 떠돌아다니게 되고 사람의 이 육신은 백골이 되어 가지고 무덤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는 혼과 백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하고 불러주면 그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합쳐져서 산 사람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혼과 백을 불러들이는 것이 제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혼 복백 재생이라고 하는데 초혼 혼을 부르고 복백 백을 다시 오라고 해서 재생 그 자리에 다시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란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산자와 만나게 해주라는 거지. 그 목적은 죽은 자를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제사가 생겼느냐는 거죠, 문제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너무나 짧고 허무합니다. 좀더이 땅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식의 힘을 빌어보려는 거죠. 내 후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혼백을 불러주기 준다면 나는 더 이상 떠도는 나그네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불러주면 다시 내가 살던 이 땅에 와서 둘러볼 수 있다는 이것이 죽어가는 자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죽은 이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떠난 사람을 가장 절실하고 뜨겁게 기억하고 불러주겠습니까? 친척과 자손이겠죠. 그래서 제사의 주체는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후손들에게 기억됨으로써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인간의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제사고, 자기는 비록 소멸되지만 후손을 남겨놓아서 영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형태는 바뀌지만 자기의 정신과 육체는 자기를 닮은 분신인 자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유교고, 제사를 통해서 그걸 반복하는 것이 유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그렇게 절실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녀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갈망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가 못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노후가 외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영생에 대한 갈망 자체가 끊어지는 것이. 내 기대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생하고 싶은 내 조상들에 대한 기대도 끊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은 최고의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자식을 얻으면 내 자식, 내 자식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지. 결국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조상들이 영생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의 자식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자식이 어떤 존재이며 이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은 대단히 정치적인 말입니다. 순수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권력을 잡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알고 싶었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제자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들이 내 제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실물 교육으로 정확하게 교육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의 생각, 서로 경쟁하고 내가 너보다 반드시 더 커지고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치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어린아이의 연약함이나 미련함은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지라고는 했지만 모든 면에서 어린아이 같아지면 안 되죠. 특별히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4절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 이 겸손함이야말로 천국에 가려면 필요한 요소라는 것. 교만함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격이란 겸손한 인격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를 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요? 어떻게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기의 이름으로 영접하지요. 부모된 자기의 이름으로 영접해요. 나를 닮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어쩌면 이렇게 예쁘냐. 내 감정과 나의 애정으로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셨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아름다운 존재이며 나는 그것을 위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동화를 썼습니다. 아주 짧은 동화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을 향하여 해주는 얘기예요.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를 만드시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꽃과 숲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후에 그 손으로 너를 만드셨단다. 웃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뛸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예쁜 너를 만드셨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나서 너를 어디다 보낼까를 생각하셨다.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기뻐할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희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젖바는 소리, 걷고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했단다. 얘야,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 있다.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이다. 너는 언제나 우리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렴. 그러나 우리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진정 하나님의 딸이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말하자면 나는 단순한 부모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이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군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지라고 말할 때 나는 정말 어디서 나의 나됨이 시작됐고 나라는 존재는 정말 어디서 생긴 것이고 정말 이 땅에 가치 있는 존재이고 왜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하여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종교성입니다. 많은 자녀들이요, 나는 부모님의 실수 때문에 태어난 것 같다.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한다는 것. 요 두 가지를 알게 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여 가르칠 때 이렇게 자녀를 길러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랬어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녀 양육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그릇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길러내는 이 속에 가정교육이 있고 여기에 경건이 있고 삶의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뭐냐를 놓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연구합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장 큰 신비는 자녀를 손님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요. 자녀를 뭘로 이해하는 것이다? 손님으로.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신 집안의 작은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적 개념인데 이 개념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가 아들, 딸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녀에 대하여 너무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손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부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녀가 뭐라고요? 귀한 손님이요. 내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님은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녀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느냐? 그런 얘기죠. 그 자녀를 기르면서 행복하라고.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를 줍니다. 여러분, 부모들만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철이 든 것 같습니까? 사람 됐죠?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가 하면은 그 자녀를 기르면서 행복하고 동시에 이 자녀를 기르면서 네가 더 성숙한 거룩한 인간으로 변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런 말입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울고 웃으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녀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실족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실족합니다. 가정이란 곳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접해주는 곳입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곳이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란 아무런 자격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가정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정에서 확인받아야 돼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만 내가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감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면요, 어디를 가서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내가 거기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조건 없는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가정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방황하는 이 아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는데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조용히 하는 말, 아버지, 아직도 저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 대하여 실망하겠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아들이 이 말을 의지하고 살아났습니다. 사랑을 경험해야만, 확인받아야만 사는 거지. 이것이 없을 때 자녀는 실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에게 원칙이 없을 때 자녀는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주어야 되고 고쳐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훈육이라고 합니다. 이 훈육이 없으면 질서를 무시하는 자가 되고 거역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훈육이 없이 완벽하게 자랄 수 있는 인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훈육은 꼭 필요한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목사님,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옳은가요? 징계하지 않아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징계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징계를 해야 되죠. 징계 없이 클 수 있는 자녀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올바로 가르쳐서 바른 인격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훈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어겼을 때는 징계하고 원칙을 지켜갈 때는 격려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원칙이 없고 어떤 때는 원칙을 들이대고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안 했을 때 벌 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도대체 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 자녀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를 향한 잣대가 일정치 않단 말이죠. 그럴 때 피곤해지는 거죠. 실족하는 겁니다. 반발하게 돼요.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자녀가 19명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이 19자녀를 다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자 중에 하나가 수잔나 여사입니다. 이 수잔나 여사의 자녀 교육 4계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이요. 첫째, 울며 때를 쓰고 조를 때는 절대로 들어주지 말라. 아이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때를 쓰고 매달리면 절대로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때를 부리면서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울고 보챌 때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웃으면서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그럼 오케이 하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때가 통하지 않는 인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무리 실수를 했더라도 자발적으로 고백하면 기쁘게 용서한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면 받을 수 있는 거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잘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칭찬하고 보상한다. 장점을 격려해서 길러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속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킨다. 신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기르시나요? 아마 이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실족하는 세 번째 이유가 독립된 인격으로 대해주지 않고 부모의 도구로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할 때가 실족할 때지. 자녀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도록, 그들이 결정하도록. 부모들이 그걸 기다려주지를 않죠. 질문을 많이 해놓고 답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자녀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바 은사 개발보다는 내가 만들고 싶은 자식으로 만들면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한 자녀들은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도록, 이것이 부모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독립된 인격으로 세워가는 거죠.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상을 받는 날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또 질문을 하자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서 어서 집에 가셔서 가정과 어린이들을 사랑하세요. 기자 양반 그랬어요.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죠? 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길거리 방황하지 말고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문제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셨습니까? 어서어서 집으로 가셔서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한다. 꼭 심어주세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